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서울. 서울시민 천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메이드 인 서울시는 아름답고 살만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젊음과 열정이 있는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김재형 의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TV만 보다가 네.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네.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아, 긴장된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네. 편안하게 시작을 잘 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형 시의원이고요. 저는 광진구 삼선거구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네. 나눠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오프닝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김재형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11시 22분? 오전 정도? 11시 22분? 예, 예, 네.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좀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제가 국회에서 네. 한 11년간 국회의원분을 모시고 네. 그렇게 입법, 행정, 그리고 정책을 좀 보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원이 된 거죠. 작년이었죠. 그래서 지금 한 반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기가 4년인데 그중에 한 2년이 흘렀고 네. 또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1시 22분 하면은 11 그리고 22 딱 맞아떨어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나의 시간은 오전 11시 네. 22분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저와 공통점이 네. 굉장히 큰 공통분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제가 키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거고 생긴 거는 제가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 저 먼저 들어갈게요. 뭘까요? 네. 뭐죠? 지금 뭐 이제 혼자 지낸다는 거? 아, 네. 예. 아, 그 부분이 있었군요. 네, 네. 아, 어쩌다가 그런데 혼자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는 그거는 무슨 사랑하는 와이프가 먼저 네. 떠났다거나 네, 뭐 이런 네, 네. 어쩌다가지. 네. 혼자 싱글인 거는 사고가 네.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터지는 네.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 어쩌다가 그쵸.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좀 바쁘다 보니까. 저는 뭐 한가해요? 저는 놀아요? 자, 그럼 이제 시의원이 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동안 주인공이 되어서 서울시의 일을 맡아서 해보셨는데 네. 어떠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네.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분, 취약계층에 관해서 또 주거 취약에 계신 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또 관련 조례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좀 보완할 점이 많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몇 가지 조례를 보고서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이런 또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거 빈곤의 늪에 빠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좁은 통로에 허름한 방 수십 개가 즐비합니다. 열악한 생활 수준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저도 태어나가지고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가신 분들은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준 그 생활정보 시스템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500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네. 겨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화재. 네, 화재. 그다음에 여기에 의외로 또 독거리신들이 많아요. 7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전. 저렇게 화재가 났을 시에 보상하는 어떤 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금 보상이 되겠지만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공공에서도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참 마음이 아프죠. 예방하는 게 더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내 엄마 걱정이 돈이 없어서 키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문 칠해나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대요. 워낙에 여기 살면서 이제 영양이 결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온 거라 왔는데 아주 심해요. 그래 이게 이제 아주 아플 적에 먹는 건데 이건 병원에서만 주는 저거요, 이 마약성 진통제. 화면에서 잠깐 만나봤다시피 서울에 저렇게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에도 최저 주거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뭐 좀 사실 실질적으로는 힘든가 봅니다. 힘들죠. 그 혹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법령으로 이제 그 1인 최소 주거 기준을 네.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한 평으로 따진다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평수요? 계십니까? 1인? 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잘 모르시겠죠? 네. 네 평?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요. 정해놓고 있는 게 기준이 14제곱미터입니다.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정도 기준인데 사실 그거보다도 고시원 같은 경우는 더 적죠. 그리고 네. 쪽방도 그 최소 주거 기준보다도 굉장히 적은 평수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한 평 반 뭐 이 정도 실정이에요. 네.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도 뭐 한 사람 누우면은 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감옥에는 안 가봤지만 감옥 안 가보셨죠 혹시? 거의 뭐 질문이라고 하시면 감옥에 네. 갔다 왔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 갔다 오셔도 예.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가면 네. 가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네네. 저도. 근데 한 뭐 6명 기준 뭐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최소 주거 기준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요. 네. 근데 감옥보다도 못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네. 게 고시원,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예. 임대주택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관련 근거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 지원 네.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정도의 생활 여건이면은 월세 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계층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작년 조사에서 보니까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입주하라고 이렇게 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들어간 사람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한 70% 좀 안 되는 65% 정도는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겠냐. 아, 참 이게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서울시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이들을 만나보는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 김재형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의원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거 또 혼자 싱글 생활하면서 눈물 나는 키워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죠? 뭐 독거라든지 뭐 이런 거. 왠지 좀 불안한데.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아, 문제가 뭐 심각하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생긴 거를 보시면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당에서 당의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아직까지 청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장수마을 네. 가면 환갑 되신 분이 예. 주머니 손도 못 집어넣어요. 그렇죠. 뭐 좀 어쨌든 제가 청년이든 아니든 청년 일자리는 뭐 사회적 문제고 그렇죠. 또 이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그럼 뭐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둘 다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아이 낳아가지고 기르기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도 저나 또 아니 MC, 근데 본인 말씀하세요. 이렇게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계속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전에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시대로 흘러가면서 일자리 네.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그러면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까 이거를 항상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청년분들을 좀 모시고서 간담회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관내 무중력 지대라고 있습니다. 네. 무중력 지대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다른 청년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거기랑 같이 고민을 같이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까 네.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교육 도시다. 아, 이건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제가 출마한 곳이 자양동에 그러니까 광진 삼선거구라는 네, 곳인데요. 광진, 네. 동으로 따지면은 자양 3동, 4동 네. 그리고 화양동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자양 3동 보니까 아파트들이 쫙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학교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을 만났더니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컨대 사람들이 다 뭐 강남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교육이거든요. 네. 뭐 학원들도 많고 거기 가면 학군이 좋아가지고 뭐 서울 연고대 많이 네, 간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뭐 다 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 광진구를 교육도시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모든 다른 인프라들 또 다른 부분에 같이 공동으로 개발이 되는 요인이구나. 네. 그래서 교육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학교 환경 개선하는 것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선거 공약 네. 중에 하나로 이제 네. 교육도시 광진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행률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계획대로는 지금 차근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학부모님들 간담회도 지금 꽤 수차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네. 또 교육청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진학상담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구청장님과 함께 같이 긴밀히 또 협의하고 네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지 개발이다. 네. 아,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뭐 부지 개발 이러니까 제가 무슨 개발업자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네. 저희 광진구에 이것도 광진구 얘기입니다. 광진구에는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 이유가 대부분이 주거 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상업 시설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네. 그렇지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거 환경이 좋지만 그에 상대적으로 그런 주거 환경을 좋게 하는 인프라 개선에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을 네. 많이 못 쓰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조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광진구에 큰 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 빈 땅은 아니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전에는 법원 부지였어요. 동부지방 법원이 있던 게 이제 문정지구로 이전을 하게 됐고 개발을 해서 좀 세수를 좀 높이자 이런 거고요. 지금 나름대로는 진행이 많이 됐고 아직 공사 시작은 못했습니다. 네. 관련된 행정 절차가 올해 9월까지 해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지금 12월 네. 여기만 지나면은 이제 바로 착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완공이 되면은 그 광진구 세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다른데 이제 광진구 전체 그 세수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광진구가 조금 더 발전되고 네. 또 시민들이 아무래도 더 편안하고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를 뽑아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고 또 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더 바빠지도록 노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새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형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서울시의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작은 것 같지만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이 바뀌고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과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으로서 네. 활동도 응원하고 네. 개인적인 연애도 2020년에는 꼭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반쪽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서울 시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저 포함해서 모두 행복해지는 날까지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모든 이들은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